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아, 그 오늘은 가끔 좀 이제 필수적인 장르들을 위주로 엮어 보았는데, 아, 두 번째 장르는 이 요즘 들어 늘어나고 있는 요파시 장르죠. 요파시 듣다가 인생 망한.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예.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혁 씨가 실명을 밝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 요파시, 빨간 요파시 어쩌고저쩌고 중략 감사하게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네. 저 잘 보시면 요파치라고 써놓으셨어요. 그쵸. 네. 오늘 메일을 드리게 된 이유는 오늘 요파씨를 듣다가 좋게 된 사연이 있어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날 일기 쓰듯이 써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중증도의 지방간이라고 의사선생님은 살을 빼라 하시지요. 여러 다이어트 방법 중 요즘 유행하는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을 하고 있죠. 아, 이게 이렇게 비웃음을 받는 걸로 밝혀졌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유로 비웃는 거예요. 이분이 때가 오래 됐는데 MBC만 보고 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빵돌이입니다. 빵돌이 아, 좋아요? 빵을 많이 드시는군요. 네. 하루 빵 최소 2개 이상, 그리고 과자는 매일. 그중 코땡모땡 제과의 왕소라맛 과자는 제 차 안에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폐가 있죠. 이 과자는 왕소라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왕소라 맛, 그쵸. 빵에 왕소라 맛을 이상합니다. 첨가하긴 좀 애매하죠. 저는 그 이 이 저 초장을 찍어 먹고 싶을 거입니까? 과자 이름도 그렇고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이 과자 이름이니까 땡처리래. 왕소 땡 과자는 대체 왜 왕자가 붙는 거예요? 그쵸.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빅파이는 BIG가 아니에요. 세움절이 좀 더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왕소라. 예, 왕소라 맛 과자는 아니다. 그렇죠. 왕소라 맛 과자는 제 차 안에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 무조건 구매를 해서 차 안에 두고 먹을 정도였지요. 그런 제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니. 하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가급적 타지 않고 계단으로 다니다 보니 어느덧 두 달 동안 4kg가 빠졌습니다. 두 달 동안 4kg는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좀 탄 거 아닐까요? 그 가급적이라고 썼는데 독하게 마음 먹고 하기에는 한 달 안에 보통 4kg가 빠지죠. 아. 다시 여유가 올지언정 보통 네. 다이어트 체제에 돌입하면 4kg는 두 달에 뺄 것이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땐 탄 겁니다. 아, 내려갈 때 내려온 거야? 내려올 땐 걸어 내려오고. 그것도 뭐 운동 안 한다고 볼 순 없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마지막 문장이 역시 다이어트에 적은 밀가루가 맞나 봅니다. 네. 제가 좋게 된 사연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외부 미팅이 많은 편이어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요파씨, 그알씨 그리고 한겨레의 딴지 총수 방송을 번갈아 듣고 있습니다. 딴지 총수인데 한겨레 소속이에요? 네. 여튼 오늘도 요파씨를 들으며 운전을 하다가 동료들과 짜장면 탕수육을 드시다가 탕수육값만 개인카드로 계산을 하신 바로 그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미디어의 해악 장르입니다. 오늘 미팅은 2시여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미팅에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미팅 장소 근처에 먼저 도착을 한 후 식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배가 살짝 고픈 상태로 운전을 하며 요파씨 사연을 듣고 있는데 바로 문제의 짜장면과 탕수육 사연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부터 보시면 계속 여러 가지 원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도 네. 의도가 보이죠. 니들 탓이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먹게 된 이유는. 네. 평소에도 탕수육과 짜장면을 너무나 좋아하는 저는. 그렇죠. 평소에 그냥 좋아하셨던 거잖아요. 네. 짜장면과 탕수육이 너무나 먹고 싶은 날엔 짬뽕과 탕수육을 시킨 후 짬뽕의 건더기와 국물만 먹고 면은 하나도 먹지 않은 것으로 제 마음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좀 보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요. 탕수육과 짜장면을 좋아하는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짬뽕과 탕수육을 시킨 후에 짬뽕의 건더기와
국물만 먹고 면은 하나도 먹지 않는 걸로 위로했다. 그 탕수육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이런 바보가 어딨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죠 지금? 네. 아까 그러니까 헷갈려갖고 지금. 안승준 다른 땐 바보인데 지금은 잘못한 네.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트륨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아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트륨과 튀김을 먹고 면을 안 먹은 것을 자랑스러워하여 위로를 하였다. 전 세계의 청취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썼어요 지금. 네. 짜장면은 건더기만 먹기엔 어렵지만 해물짬뽕엔 면 없이도 즐길 거리가 꽤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잘했다. 이런 잘했어. 판단력이 이러면 술 담배 안 해도 지방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크를 사놓고 빵을 안 먹었다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몸에 좋은 체리도 먹었다.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짜장엔 계란도 없어서 점점점. 아니에요. 그냥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파 씨의 그 사연은 제 머릿속을 온통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맴돌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탓이래. 아니, 탕수육은 먹었잖아요. 급기야 제가 오늘 주차를 한 건물에 1층에 있는 중국집에서는 갓 볶은 간짜장 소스의 냄새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 그 건물에는 왜 1층에 중국집이 있고 난리야. 그렇죠. 라는 뜻이죠, 지금. 먹었습니다. 혼자서. 탕수육 작은 것과 짜장을 시켜서. 아, 탕수육은 계속 먹고 있잖아, 지금. 아, 그럼 짜장면 진짜 급했으면 짜장면만 먹어도 됐는데. 그리고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 줄을 보시면 탕수육 작은 것과 짜장을 시켰대잖아요. 아, 네. 이건 탕짜면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짜장면이랑 탕수육 소짜예요. 소짜는 잘 없지 않을까요? 그냥 중과 대가 있는데 작은 걸 시켰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가게에 있는 것들 사실은, 중 작은 것. 사실은 중짜다. 일 수 있어요. 아, 제가 네. 사실은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치사하게 막 타박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뭔가 탕수육을 숨기는 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 탓을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질 수 없잖아. 먹어 치웠습니다. 짜장면의 면을 입안에 가득 넣고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며 모두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띄어쓰기가 되게 인상적이고 감흥이 느껴져요. 모두 해띄고 치웠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 못 먹은 빵, 그동안 못 먹은 나의 왕소라 과자를 위로하기 위해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아낌없이 퍼부었던 그 많은 고깃값.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같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소라 과자랑 짜장빵을 못 먹으면서 써야 했던 그 많은 책끝 뭐 이런 거 이런 거잖아 지금. 그렇죠. 내가 일 앙 다물고 꽃등심만 먹었는데 진짜 꼭 참으면서 먹었던 채끝과 꽃등심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짜장면은 시각적 자극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듣는 사연으로라도 충분히 자극적이라는 것을. 되게 사악한 변호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분은 어떻게든 지금 우리를 본인의 피의자로 사연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또 아 짜장면이 굴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네. 본인의 사연을 들으면서 지금 짜장면을 드시고 계실 것이다. 네. 이종혁 씨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죠. 예, 매일같이 다른 밀가루 음식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심지어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는 사연도 아니었고 주연 자리도 탕수육에 빼앗긴 탕수육 같은 계속 나와 있죠. 탕수육에 빼앗긴 짜장면의 사연이었는데 오늘 짜장면의 존재감에 새삼 다시 감탄하며 집에 돌아가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몸무게 변화가 심히 궁금합니다. 요파 씨만 아니었다면 짜장면만 아니었다면 아니 짜장면과 탕수육의 조화만 아니었더라도 나는 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네네. 제가 뭐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라 뭐 이런 말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종혁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까부터 계속 그 꾸준히 일관되게 요파 쌍시오 아이 네. 씨라고 이게 지금 예사롭게 읽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생활 정보적인 측면에서 지방간은 술 담배하고 상관 없을 수도 있다. 네. 라는 점을 한번 끄집어서 포인트로 잡고요. 그리고 이종혁 씨를 놀렸는데요. 이종혁 씨만 놀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스스로를 잘 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매우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좀 친했던 그 A&R 그 기획자 분 계셨는데 그분이 술을 드시면 같이 그때 한참 다이어트를 하실 때 냅킨을 이제 주방에서 이만큼 받아와서 냅킨으로 모든 튀김을 계속 손으로 만지고 있어요. 기름 빼느라. 아.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혈액순환 하려고 이렇게 저 이상한 알 두 개 만지고 계신 어르신. 호두알. 아, 예, 예, 예. 이상한? 아. 호두알, 예. 보기 싫지 않아요. 세상에 딱히 보기 싫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되게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저는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왠지 가벼울 것 같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초밥 그 200, 아니, 잡듯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한 번에 탁 잡으면 기름 싹 빠지는. 근데 그분이 술을 드시면서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술이 더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속일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 다이어트를 실패하기 위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술을 덜 취하게 하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하더라고요. 살을 빼겠다면서. 어차피 개가 될 거면서. 예. 계속 뭐 그런 것처럼. 뜨거운 물을 부어 마셔야 된다는 등 뭐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론은 어떤 술이든 많이 마시면 취한다. 맞습니다. 이종혁 씨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네.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오해는 나중에 쌓여서 이런 생각을 잘하던 사람들이 집권하면 문화 콘텐츠를 말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담배 불러 처리가 된 연기만은 해롭지 않은 그런 영화를 보고 있어야 하느냐예요. 예. 저 그 되게 놀란 거 있는데. 어떤 거요? 무슨 코미디 영화였는데, 아, 이거 요파시에서 얘기한 적 있나요? 원숭이가 담배를 피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걸 불러 처리하던데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원숭이가 그 코미디 영화 진짜 담배를 피는 건 아닌데 뭔가 합성 비슷하게 한 건데 원숭이가 담배를 펴도 네. 불러 처리를 한다. 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저도 영화 보다가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면 담배 피고 싶어 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내 탓인 건 알아요. 최소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열렬한 투쟁을 통해서 집에서 담배를 뚫었습니다. 사실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해준 건데요. 그냥 양반이. 그래서 이제 바깥 좀 멀리 있는 화장실에서는 필수가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냥 멀리 있는 화장실이나. 다만 저는 이제 집이 2층이니까 1층에 내려가서 피다가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더 많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 아내 탓일까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담배 펴면 피는 놈 탓이지. 아, 이종혁 씨가 혼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